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는 우주개발을 향한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 누리호를 응원한 하루였는데요. 이 위성 모사체의 궤도 진입 임무는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만 이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올라 날아가는 이 웅장한 장면은요. 가슴 뜨거워지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내년 5월 2차 발사까지 우리의 우주항공 과학기술자들은 또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밤잠을 설치고 고생을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미디어는 매일 뉴스에서 적대적인 권력 투쟁만 하는 정치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전문가, 시민, 노동자의 성실함이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저마다의 누리호를 쏘아올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이 모두를 응원하며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 오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 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는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살롱드 시사와 스포츠 본부 금요일을 풍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오늘의 한입으로는 사과를 깨물어야 되는 걸까요?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시작은 전두환이었는데 네. 돌고 돌아서 우리 저 개와 사과의 네. 사진까지 흘러갔는데 이 일파만파 좀 박 기자님이 단칼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오전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자 오후에 송구하다. 라며 결국 사과의 뜻을 전했고 네. 그런데 뭐 이게 이 유감 표명 이후에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돌잔치 사진. 네. 거기서 아기 때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이 보이고 사과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 설명이 붙었냐면 성렬이 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 나오기 전에 올렸던 그런 SNS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SNS에 올라온 이 사진이 바로 이 사과가 이 나무에 이제 걸려 있는 실로 매달려 있는 그런 사진. 뭐 인도 사과라고 하던데요. 네네. 그 사진 윤 전 총리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그 사과 사진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목을 받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진인데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인별그램이 아닌 반려견이죠. 반려견. 이 토리의 네. 또 계정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강아지의 계정이 따로 네, 있군요. 토리의 그 인별그램에 올라온 사진이 지금 파문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뭐였냐면 이 연녹색 사과, 그러니까 인도 사과, 이 열매, 사과 열매를 토리에게 건네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진 아래에 뭐라고 썼냐면 오늘 또 아빠가 나무에서 인도 사과를 따왔나 봐요. 토리는 아빠 닮아서 인도 사과 좋아해요. 뭐 이런 설명이 붙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과라는 그 단어를 키워드를 해가지고 뭐 세 장의 사진이 쭉 올라왔는데 네. 두 장은 윤 전 총장 계정 하나는 네. 이 반려견의 계정에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사과를 안 하느냐라는 질타가 있었는데 네. 좋아요. 제가 사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과 좋아합니다라는 이제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 패러디는 보통 제3자가 하잖아요. 본인이 지금 사과하네 안 하네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패러디 같은 패러디물들이 네. SNS에서 장식되고 있으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더 이제 의심받는 것 같은데 김 대표님 예. 지금 이걸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흘러간 걸까요? 일단 이
이 정책과 뭔가 비전으로 뭐 얘기가 나와야 될 대선판이 지금 개판이 된 것에 대해서 아하.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한다. 강하게 들고요. 개사진이 나온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개 논란 뭐 이런 사진 의견까지. 이게 연작이에요. 그러니까 박조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 세 개가 사진이 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렬이 형은 사과를 좋아한답니다라는 거는 사과를 할 의사는 있다라는 거를 이제 뭐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됐는데 사과를 제일 맛있어 하면서 아작아작 씹어 먹었다라는 얘기는 사과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두 번째인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사과 따윈 개나 줘버려요. 한마디로 이걸 한자 개한테 주는 거는 일단은 그 김 대표님의 해석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게 상식적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사과는 개나 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다. 상식적이죠. 그리고 이걸 왜 올립니까? 근데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정말 대단한 게 그 개 사진이 있잖아요. 개 그러니까 사과가 있고 개가 있잖아요. 개의 그 사진을 확대를 해봤어요. 그 픽셀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있다. 사람이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그 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걸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한 남성이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다. 그게 개의 눈에 이제 비친다는 눈동자의 반사체를 보니 예, 그냥 검은색인데 실루엣이 그렇게 보인다.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 개 사과 주는 거. 이렇게 사과를 주고 있었던 그런 거 온라인에서는 아니냐? 그 정도로 이제 여론이 안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의 얘기가 이렇게 올렸어요. 오해. 처음에는 오해다. 오해다. 그다음에 유감이다. 유감이다. 그다음에 송구다. 송구하다. 사과다. 사과하겠다. 사과다. 이 네 단계를 거쳤거든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해명을 하면서 다른 논란을 낳지 말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사과를 했으면 오해, 유감, 송구, 사과로 가지 말고 그냥 사과. 그냥 사과를 깨끗하게 했으면 아무 일도 뭐 아무 일도는 없진 않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키운 거는 이 캠프 진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판단력이 굉장히 구구? 그러니까 강성 보수들만 지금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SNS를 담당하는 분은 젊은 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캠프의 전체적인 기류를 보고 아 사과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시계를 인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다라고 추론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아 참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까? 이건 지켜보면서 좀 답답한 대목인데. 자, 전두환 옹호 발언, 그것도 일부 옹호 발언,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에서 잘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는 국민들도 있고, 호남에서도 그런 말이 들린다가 이제 필두였는데, 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과까지 갔는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SNS가 후보와 후보 캠프, 진영 내에서 나오는 바람에 해석이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내 분위기도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그 정치 언어가 미숙해서 그렇다. 빠른 조치를 이제 바란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호남도 갔잖아요. 어제 갔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습해보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뭐 호남 민심도 다독이는 모습 또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토리 사진, 이 사진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좌절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네, 이 대표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점점점 착잡하다 점점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까 김준일 대표와 같은 해석을 했네요. 사과는 개나주라는 이런 이제. 그런 해석을 한 걸로 보이고 뭐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 나와서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경쟁 주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서도 아니 정말 끝내 겨우 송구하다 그렇게 말한 그날 심야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 이건 누가 봐도 사진의 의미와 의도는 명확하다. 사과는 개나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홍준표 의원 캠프도 아 이것이 사과는 개나 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당연했었고요. 일관적이네요. 네, 원희룡청 제주지사 캠프도 사과를 개에 건네는 사진이 걸린 시간 동안 국민 느꼈을 깊은 절망감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자정쯤 넘어서 올라갔다가 오늘 새벽 1시 반 정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남짓한 기간 동안 걸려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파장은 정말 길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도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여러 가지 뭐 비판이 다 쭉 쏟아졌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SNS에 돌잡이 사과 사진과 강아지에게 사과를 준 사진을 올려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아, 이건 윤 전 총장이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작 당사자인 윤 후보나 윤 후보 캠프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입장 나온 거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아, 이 윤석열 캠프에서 사실 권성동 종합지원본부장이 네. 아침 라디오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감 표명한 게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되고 인별그램은 그냥 약간 재미를 가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시간 좀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모르고 추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사과드립니다. 권성동 의원조차도 네, 사실 좀 강성 네, 이미지고 하기지만 사과를 하는 모습이고요. 캠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해서 사진을 게재했다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내렸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이 반려견 토리 계정은 평소 의인화에서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소통 수단으로 활용했다. 네.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 논란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이 해명을 봐도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 또 이게 반어적을 표현하는 소통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강아지한테 토리한테 사과주는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올린 거였는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실무자 개인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게 대선 주자의 캠프 정도면 중요하죠. 이건 정말. 이게 상급자의 이제 승인을 받고 올리잖아요. 개인이 막 올리면 큰일 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실무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캠프 안에서는 이런 거 큰일 날 사진인데 실무자가 만약 그랬다면 문책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의인화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가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과를 그럼 왜 줍니까?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자 해석이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전두환 발언은 지금 느닷없는 SNS 개와 사과 사진 때문에 오늘 시끄러운데 전두환 관련 발언은 좀 마무리가 네.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진정성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또 비판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그러니까 저희가 유감 표명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뒤에 4시간 만에 송구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 사과의 뜻을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뒤에 다시 이런 SNS에 사진을 올렸다 이런 것들은 정말 등떠밀려서 한 사과였고 진정성이 없고 원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은 원래 했던 처음에 오해다라고 했던 그 네. 생각이 맞고 거기서 유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계속 파장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국민 여론과 얼마나 온도 차이가 있는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캠프가 잘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결국 경선 레이스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사실은 사안의 중대성은 전두환 뭐 긍정평가가 더 훨씬 무겁지만은 이게 더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사과는 개나 줘보려 그러면 이 유권자에 대한 모독으로 이게 들리고 당사자들이 그렇죠. 불쾌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상당히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지켜보도록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부수적인 일을 스스로 키우는지 납득이 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여권으로 한번 가보면요. 어제 국정감사는 일단 종합감사까지 끝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재명 지사로 국감을 수감하면서 선망했다. 지금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또 행보가 나오고 있어요. 네. 김 대표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 광주로 5.18 묘지를 찾아가서 참배를 이제 했고 오늘 예,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서 오후 3시에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할 거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겁니다. 이거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뭐 기를 받겠다? 응원 지지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그 전직 대통령에 계승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광주 네. 갔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낙연 후보의 어떤 뭐 지지층이 많은 곳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낙연 지지층 아직 원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낙연 지지층에 대한 어떤 구애 그리고 호소 뭐 이런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낙연 전 후보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감 전에 전화통화했고
국감 끝나고 이제 뵙기로 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막걸리 회동 정도가 이제 나오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두 사람이 주고받아야 이 원팀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 놓쳤던 컨벤션 효과를 다시 끌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인데 지금 원팀이 난항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원팀이 난항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낙연 지지자 분들이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 뭐 이렇다면 투표를 포기하거나 뭐 윤석열 후보를 찍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정당 후보를 찍거나 이런 비율이 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JTBC가 이제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요 이낙연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를 또 따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게 네. 되게 재밌었어요. 이낙연 지지층을 이제 양자 가상 대결을 하는 걸로 해보니까 48.9%가 이재명 후보한테 갔고 이낙연 지지층에 8.4%가 윤석열 후보한테 갔고 41.3%가 그 외 다른 사람 아니면 지지 없다 지지 후보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거 절반이 그러니까 절반도 안 간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보통 이거는 한 60에서 70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대장동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축이 지금 원팀이 안 된 거다. 네. 그런 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캠프에서. 결국 이제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아직은 조금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네. 있다 이런 대목이네요. 좀 빨리 좀 만나서 손을 잡고 원팀을 그러게요. 가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좀 컨벤션 효과를 못 누렸지 않습니까? 대장동 네. 게이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망언 이것 때문에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손을 더 빨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네. 아,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언동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뭐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아,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주자 자격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력 대선 주자잖아요. 야권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권을 넘길 수가 있겠느냐. 예. 뭐 이런 논리로 이낙연 전 대표가 원팀 꼭 해야 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 야권 국민의힘의 상황이 이 민주당이 원팀 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자, 빠르게 원팀이 구성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 가면 또 이제 위기감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네. 자, 이낙연 전 후보와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는 또 사퇴는 이르면 오늘 이렇게도 어제 보도가 됐었는데 사퇴 시점은 결정이 됐습니까? 다음 주로 좀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주말을 넘기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만나서 뭔가 기조가 좀 나오고 해야지 네. 지사직도 좀 내려놓고 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덩달아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도 일정도 좀 늦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음 주말에 아마 문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 일정이 잡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볼 때 좀 시간이 좀 별로 없다. 아, 그래서 그저께 국토위 국정감사 하다가 네. 그 날에 전화를 했었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네. 빨리. 이거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로 보면은 사퇴는 다음 주, 지사직 사퇴는 그 이번 주말이라도 이 가능하다면 이낙연 전 후보와의 빠른 회동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은 순방 전후 분위기를 또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12시 3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교통정보를 좀 보고 뉴스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교통량은 줄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은 여전히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한강대교를 전후로 두 군데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막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의하류부터는 많이 밀리고 있고요.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같은 구간 강변북로를 보니까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20분 정도 예상되고요. 쭉 더 가서는 잠실철교에서 구리시계 쪽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작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 부근 작업으로 군자 요금소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나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어렵습니다. 인천 쪽으로 가신다면 진부 부근에서 작업 여파 받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인데요. 연무 부근 작업 정체 4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아까 김준일 대표가 살짝 여론조사 하나를 인용해 주셨는데 예. 이게 뭐 대선 주자의 뭐 각자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숫자로 말씀해 주셔서 개요를 살짝 얘기해 주시죠. 예. 글로벌 리서치가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21일이죠. 조사 일시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네. 했고요. 만 18세 이상 남녀 전국에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고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정당 지지도 조사도 있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됐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좀 지금 이재명 캠프 민주당의 고민일 수 있다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지금 결국 지난 밤 사이에 검찰이 유동규 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논란이 있습니다. 박 기자님, 어떤 내용이에요? 네, 사실 크게 두 가지였죠. 네. 뭐 뇌물하고 배임 이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뭐 횡령도 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이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 됐고요. 네, 공소 내용을 보면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그러니까 뇌물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200만 원 수수한 혐의입니다. 네. 이게 뭐 사업 초창기 때부터 뛰어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저 위례 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뭐 이 돈을 각각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 전달했다.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부분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을 지내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다음에 네. 700억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이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런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특경각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 사실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에는 들어가 있던 배임 혐의가 이번에 제외된 거고요. 왜 그랬냐 들어봤더니 공범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이걸 명확히 한 다음에 추후 처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 조사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대주주 이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논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성급하게 이거 넣었다고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검찰이 판단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짚었지만 이 5억 원의 뇌물 받은 혐의 네. 이것도 구속영장은 포함됐다가는 공소 사실에 빠졌습니다. 네. 그때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수표 4억 원 현금 1억 원 이렇게 줬다고 했다가 현금 5억 원으로 검찰이 말을 바꾼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공소에는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 때문에 김만배 씨의 이제 구속은 결국 네.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준 쪽은 화천대유 쪽이고 네. 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구속이 돼 있지만 원래는 지금 8억 정도를 받았다라는 게 나왔는데 네. 우선 3억 5천은 들어갔고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5억 원은 빠졌네요. 그래서 3억 5천 200만 예. 원만. 대신 이제 700억을 약속받았다라고 네. 하는 대목이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인들 얘기에 따르면 이게 위례 개발 관련해서 3억이 있고 대장동 관련으로는 그 이후에 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억 5천 200만 원으로 이제 나온 숫자가 2013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공소시효 7년이라면서요. 준 사람은 7년이고요. 네. 받은 사람은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뭐 15년, 20년까지 되니까 네. 15년까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동규 씨는 적용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2013년 거는 어쨌든 준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으니까 한마디로 검찰에서 와서 시원하게 진술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가 네. 거의 이제 뭐 확실하다라고 그렇죠. 해서 영장에 들어간 거고 2015년 거는 엇갈리잖아요. 김만배와 유동규의 얘기가 엇갈리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김만배는 이거 빌려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영장이 구속영장이 유동규한테 나왔는데 네. 이렇게 기소를 할 때 이게 빠진 거는 매우 이례적이다. 뭐 네. 이례적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검찰이 무능하다. 그 이상하다? 시간 동안 네. 법원이 영장까지 내주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네. 제대로 소명을 못했다라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무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임도 빠지고 계속 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 국민의힘은 네. 지금 부실 수사 또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 들어보면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네. 이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는 날치기 공작 기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공작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 특검 끝까지 관철하겠다, 싸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오전에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네. 또 공작 기소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을 방문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윤 전 총장을 비롯한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도 뭐 일제히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얘기 들어보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건 이례적인 거다. 이재명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네. 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에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네. 또 아주 뭐 절실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얹었네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부실 수사인지 과연 봐주기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진실을 파내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건지 지난주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이제 죽어라 계좌 추적하고 있다. 네. 결국 이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돈을 가린 자가 범인이다. 아니다. 설계한 자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누리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오늘 또 매체들도 조금 이게 헤드라인은 엇갈리더라고요. 하지만 발사체는 성공 또는 90%의 성공 또는 절반의 성공 다 해석이 달라요. 자, 저희 제작진이 바로 조금 전에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오승협 발사체 추진기관 개발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오승엽 개발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비행시험에서 깔끔하게 성공을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저희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륙부터 1단, 2단 분리, 점화, 또 위성 분리 등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이벤트들이 저희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얻고자 했던 이벤트들은 다 성공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리호 발사체에 대한 시스템 설계 과정, 그다음에 어제 발사를 했던 발사대 구축까지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독자로 개발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한 우리의 독자적인 발사체라고 생각을 하죠. 어제 발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 위성 투입을 위해서 그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연구와 개발을 추가로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일정 자체는 내년 5월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2차 발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발사는 성공이다. 근데 마지막에 거기 위성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위성의 모사체. 이걸 궤도에 올려놓는 마지막 과정에서 연소가 부족해서 궤도 진입에 실패. 네. 그래서 이제 임무는 미완으로 남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시도였고요.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있다는 거고.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7년까지 모두 6차례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네. 내년 2차 발사 이후에도 4번을 더 쏘더라고요. 누리호 계획이 이제 대단한데. 자, 김 대표님. 그리고 네. 이제 박 기자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예, 한 75%의 성공이다라고. 짠 거 아니에요, 좀? 예, 왜냐하면은 네. 자, 이제 발사를 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1단, 2단, 3단이 있잖아요. 네. 그럼 3단에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성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75%는 성공한 것이다. 엄격하게 이거를. 비율로 따지셨군요. 예, 궤도 진입 여부를 가지고만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3단에서 이제 한 45초에서 50초 정도 연소가 좀 빨리 네. 안 되고 빨리 맞아요. 이제 됐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 내년 5월에 더 성공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박 기자님은 어느 정도 성공으로 보십니까? 저는 95%의 성공입니다. 후하잖아요. 후하게. 아, 더 쓸 걸 그랬어? 네. 웬 75점을 주면 학생들이 애매해요. 애매한가요? 네. 이거 좀 짜다, 교수님 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주 발사체를 이제 개발해서 하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미성 쏘거나 이럴 때는 다른 나라 기술을 좀 사용하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위성의 정보가 새 나갈 것을 염려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로는 그냥 러시아 발사체 실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기술을 거의 가질 수 있게 됐고 이게 11년 7개월 동안 우리 정말 우리 기업들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네. 이렇게 기술을 획득해 나간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네. 이런 발걸음이 이제 거의 다 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엔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 번 더 내년 5월에 시원하게 성공하고 지금 발사체는 발사는 정말 멋있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쏘는데 네. 이 장면을 미국 사람들은 반세기 전에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겠구나. 그러니까 케네디 시절 아닙니까? 닉슨 네. 시절에 저 달나라 가고. 저희 뭐 네. 환갑 여행은 달나라 여행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블루오리진 스페이스 이게 몇 억씩 하더라고요. 항공권이. 저 사주실 거예요? 뭐 제프 베조스 정도는 돼야지 다녀올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세계적인 갑부들이나. 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저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앞으로 뭐 타이타닉의 3등 칸이 생긴 것처럼 네. 이코노미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우주항공 기술을 보유한 발사체 국가가 됐다. 내년에 완성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자,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 이거 중요한 뉴스여서 이 미 국무부의 성김 대표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일 또 들어오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오늘 입국할 예정이었어요. 네네. 근데 하루 좀 미뤄지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이 내일 입국해서 그 다음 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교섭본부장을 만나서요. 네. 다시 한번 북한 핵 문제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 수장들도 만나고 있고 이렇게 특별 대표들도 대북 정책하는 대표들도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거듭 강조했던 이 종전선언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나 이 시간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물론 지금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한이 발사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쌀쌀해지긴 했지만 네. 날씨도 추워지고 이번 대화와 관련된 종전선언 관련된 이런 논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한 합의문이 작성 중이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이념 장관은 그래도 ICBM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니 북한은 대화를 원하면서 수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 네. 이어지고 있죠. 혹시 김 대표님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좀 부정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에서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라는 기류로 약간 부정적으로 돌아섰지만은 엄격해졌죠.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게 종전선언은 맞지만은 생각보다 조금 수위가 낮은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네. 그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금요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해보죠. 자,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본부장님 8267님께서 디저트송 팝도 되나요? 아유, 저야 일개 방송팀장인데 본부장님이 하명하시면 틀어드려야죠. 엘튼 존의 노래 골라주셨어요.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이거 굉장히 가을 느낌 좋은 노래여서 가을 느낌이구나 하고 보니까 약간 제목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Sorry와 관련된 거거든요. 각자 해석하시고요. 자, 8267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2부 김동연 전 경기 부총리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로 경향 풍조 따위가 널리 퍼지다와 자기 마음대로 세력을 부리다의 뜻을 가진 삼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떨치다, 뻗치다, 판치다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판치다입니다. 먼저 경향 풍조 따위가 널리 퍼지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뇌물과 청탁이 판치는 정계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거짓 선동과 음모가 판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력을 부리다의 뜻으로 쓰이면 주목이 판치는 세상 또 정권이 바뀌자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있다와 같이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치다의 기본 의미는 이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어울린 판에서 제일 잘하답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서는 그가 판치고 있다와 같이 말하면 그다지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는 않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떨치다는 위세나 명성 따위가 널리 알려지다고요. 뻗치다는 기운이나 사상 따위가 나타나거나 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나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제 의견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시켜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도 문제라고. 네.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 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58분 날씨. 지금 울릉도 독도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점차 강원도와 충청북도 북부, 경상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남하는 기압골의 영향 때문이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오늘 밤 암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상권 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좀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 중북부 산지에서는 1에서 3cm가량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밖의 서쪽 지역은 중국 북부 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맑은 상태를 쭉 유지하는 가운데 서해상에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일부 전라도 서해안 지역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14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고 강릉과 독도는 14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는 반면 서울과 세종은 16도, 대전, 광주, 울산 17도, 대구 18도, 부산과 제주의 낮 최고는 19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5.7도, 습도는 46%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방역당국이 음식점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빠른 수습을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해마다 천억 원에 가까운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전업카드사 포인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에서 시효 만료 등으로 소멸한 포인트 적립액은 98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돼 왔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자, 최근 대선 출마 선언했고요. 신당 창당에도 나섰는데요.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행보. 과연 20대 대선판에 새로운 물결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제 앞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없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제 오늘 많은 화제가 된 뉴스가 어제 우주 발사체 누리호 이제 발사 소식이어서 좀 이게 미완의 성공이다. 애매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더라고요. 이처럼 아쉬운 실패가 있긴 했지만 그런 실패를 격려해 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뭐 창업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도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격려하는 분위기를 이참에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게 봤습니다. 그렇죠. 뭐 90점이든 뭐 99점이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서 약간의 모자람은 앞으로 채우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시도와 도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난 8월 여름에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셨고요. 그런데 대선까지 시간이 바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4개월여. 자, 그동안 이 선언하시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제일 큰 고민은 과연 제가 나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정치판으로 봐서 이대로 가서는 나라가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결심하면서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일단 출사표를 던진 이후는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뉴스를 전하면서도 저희도 한탄이고 국민들은 정치뉴스 들으면서 또 한탄들 한숨들을 많이 쉬시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많은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신당 창당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름은 그렇습니다. 당명은 새로운 물결. 네, 새로운 물결을 했습니다. 신선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당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문제인식부터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의 뿌리가 무엇일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지금 기존의 정당들이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의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자 하는 문제해결 정당.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방법도 이제까지의 위로부터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일어난 혁신, 국민의 힘을 모아서 하는 변화. 그러므로 자기 머리 깎기를 못하는 기득권들의 머리 깎아주고 아래로부터 나오는 반란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정당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네요. 다 들어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그 유쾌한 반란도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득권들의 머리를 깎아서 이거를 이제 오히려 청년들의 기회로 만들어주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당명을 정하는데 네.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아, 새로운 물결 말고? 말고, 예. 네. 오징어당이었습니다. 오징어당? 네. 네. 저는 처음엔 농담으로 들었어요. 아, 네네. 그랬더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진지하게 오징어당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오징어 게임과 비슷합니다. 아. 있는 사람, 가진 사람, 힘센 사람이 네.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 네. 딱 오징어 게임의 구조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기득권을 깨자는 주창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알기 쉽게 오징어당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밌지만 또 우픈 현실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예, 예. 자, 그럼 오늘 이제 부총리님께서 이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나올 뻔 하셨습니다. 오징어당이 됐으면. 맞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할로윈 코스프레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네네네. 자, 이틀 전에 예. 고향이기도 한 충청도 방문이 있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신당 창당 공식화 이후에 이게 첫 행보였는데. 그런 셈이 항상 됐죠. 첫 행보는 네.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충청권 대망론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충청이라는 지역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고향이 충북이고 충청도고 네. 네. 뭐 저희 외가 처가가 다 충청도입니다. 저희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이고 네. 공무원 시작 처음을 제가 충북도청에서도 시작을 아, 했고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네. 늘 정이 가는 곳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충청의 정신은 기존에 우리 사회 갈등 구조 뭐 여러 가지 진보 보수 있었으면 그중에 하나가 지역주의거든요. 네, 네. 그런 지역주의를 넘는 통합과 상생 이것이야말로 충청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음의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한드름은 통합과 상생을 충청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뜻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충청의 지역적 상징이 네. 바로 통합과 상생. 상생이다. 상생. 그리고 그동안의 고질적인 네.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네네. 차원 높은 통합. 정신입니다. 그럼 충청 대망론은 이제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역주의를 뛰어넘지 않은 그렇습니다. 메시지이신 거군요. 그렇죠. 뛰어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네.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연고도 없으면서도 그 충청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저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통합과 상생을 충청에서도 하는 네. 그런 정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고질적인 우리 사회 오래된 양당 정치, 네네. 기득권 정치라고 비판도 해 주셨는데 진보 진영, 뭐 보수 진영 이름은 이렇게 정치색을 나눠놨지만 말씀하신 대목 중에 많은 분이 공감하신 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이 교체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셨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양당을 다 비판하신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저희 언론인들이 그렇게 하면 또 양비론 안 좋아하세요. 국민들이. 예. 이 대목에서는 새로운 물결은 양당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 건가요? 촛불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나라냐. 그랬었죠. 지금은 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 할 때는 정권을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정치냐 할 적에는 정치판과 정치 세력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 소시오패스 네. 얘기를 네. 많이 합니다. 지금 유력 대권 후보들 보면서 네. 이게 도대체 정치냐. 정치가 맛이 갔다. 소시오 패스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능력이 네.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정치 혐오를 넘어서 이제 후보 혐오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판에서 어떤 당이 이기고 지고 어떤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판 자체 세력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붕어빵 틀에 새로운 밀가루 반죽 넣어봐야 붕어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틀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예, 이거 그 고 노회찬 의원이 네. 삼겹살도 맞습니다. 불판 갈아주는데 네, 맞습니다. 정치판을 왜 안 갈아주나 이런 네, 얘기도 맞습니다. 하셨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양당 정치의 구도가 워낙 뿌리가 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3지대 또는 이제 중도형 정당 뭐 이 비전이 없었던 건 아닌데 많이 실패를 해왔죠. 그래서 제3지대에서 도전을 하시는 셈인데 지금 예를 들면은 좀 이제 군소정당들이 뭐 국민의당, 네네. 안철수 대표나 정의당 네. 뭐 등등 있잖아요. 1인 정당도 있고 혹시 좀 접촉을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진 않고요. 네. 뭐 이런저런 말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제3지대라고 할까 제3세력이 실패한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네네. 첫 번째는 큰 판을 바꾸려고 하는 비전과 내용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저 나오셨던 분들이
20년 전에는 정몽준 대표라든지 네네. 10년 전에는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대통령 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판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전과 컨텐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 면에서 그 실패한 원인이라고 네네. 보고요. 두 번째는 방법인데요. 방법 면에서도 새정치를 얘기하면서 기존 정당의 방법을 거의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리하기도 했고 네, 뭐 하양식 공천 청년의 여성들 네. 그 약간의 포장용 뭐 영입 등등 기존 정당의 방법을 저는 따라하지 않나 싶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물결은 이 판 자체를 바꾸는 비전과 그림 누가 대통령 되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문제의식과 내용의 제공 예. 방법도 기존의 정당과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아래부터의 반란이라든지 네. 시민 참여라든지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는 많은 내용의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기득권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께는 방법으로의 아래부터 반란. 그래서 내용과 방법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제3지대는 내용과 방법이 네, 네. 다 결국은 국제 정치를 따라갔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비전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년 대선이 이제 4개월여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네. 정당이 창당되면 뭔가 집권을 위한 노력을 또 이제 정당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권력을 이제 갖는 것이 네, 정당의 네. 힘이니까. 그럼 지금 현실적인 정치 상황에서 좀 이 다른 기성 정당과의 연대 같은 거는 염두에 두고 계세요? 지금 그 정치 공학이나 네. 새의 유불리에 따라서 누가 손잡고 뭐 합정 연행하고 하는데 네네.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만약에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었더라면 많이들 제게 제의했던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이든 대선 경선 레이스든 이런데 참여를 했겠죠. 네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그 높은 자리로 입사를 했겠죠. 러브콜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거대 기업의 중역 자리나 CEO 자리를 마다한 이유는 네. 이 대기업 판으로는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네. 제대로 된 상품을 제공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작지만 이 벤처 기업을 만든 것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꿋꿋하게 소신껏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의 그 기득권을 깨는 노력 또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같이 동참하는 네. 분이라면 기존에 정치권에서 정말 진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은 네. 얼마든지 저희가 문호도 개방하고 대화도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자, 문호는 열려있다. 아, 예,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첫 질문을 누리호로 드렸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물결의 방향이 네네. 자, 정치판에서의 누리호. 네. 독자 개발로 가겠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 같아요. 내년 5월에 또 발사할 때는 성공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내년 봄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대 양당, 여야, 특히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뭐 윤석열 후보가 유력자로 지금 돼 있는데 네네. 홍준표 후보와 경합 중입니다만 지금 매일 그 이슈를 저희가 다루고 있거든요. 미디어에서. 네네네. 오늘 다룬 이슈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과 아, 또 사과 얘기시군요. 사과 얘기였거든요. 네. 혹시 이건 현실 정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참, 참 개탄스럽죠. 네. 그리고 이게 네. 그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고 네. 국민을 받들어야 되는 대통령은 국민의 상 모습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자리인데 지금 국민을 뭐 조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지도자 지난번에 김종인 박사 만났을 적에도 네네.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지도자의 덕목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건 도덕성, 품성, 인성 이런 거거든요. 네네. 어떤 후보들은 뭐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후보들은 지금 사과나 뭐 손바닥에 글씨나 이런 걸로 해서 네. 정말 그 품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개탄하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지도자가 비전과
역량과 네. 또 상생 통합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기본적인 그런 품성과 인성 또 국민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덕목을 좀 갖췄으면 싶습니다. 그래요. 자, 네. 도덕성과 인성, 품성 네. 덕목으로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창당 발기인 대회가 이번 일요일로 다가와 네,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입니다. 24일. 자, 신당 합류 의사들 뭐 많이 밝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연락 오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네.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누구냐 물어보시는 것 같으세요. 주로 또 유력 주자 누가 네. 손을 잡습니까? 네. 뭐 이런 취지가 없습니다. 되겠죠? 없다. 없습니다. 네. 저는 부총리를 그만두고 2년 7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농민, 어민,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네. 취준생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발기인으로 수천 명이 지금 자발적으로 네, 네. 오 계세요. 전부 이런 분들입니다. 아, 기성 정치인이 아니다. 기성 정치인 아니다. 일반 국민이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네. 지금 수천 명 오고 계셔서 저희가 그 발기인 신청서는 막 접속이 바쁠 정도고요. 네,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이틀 만에 수백 명이 오셨어요. 네. 전혀 동원된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뭘 써야 되는데 자세히 쓰셔가지고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저는 아까 아래로부터의 반란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정치인보다는 일반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이 예, 평범한 국민들 네. 직종, 지역 아마 일요일 혹시 와보시면 네. 전국에서 수많은 직종에 오신 분들이 참여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기존의 정치인들을 제가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네. 앞으로 그런 분들에서도 뜻을 갖춰놓은 예. 분들에게는 저희가 얼마든지 손을 잡고 또 문을 열어놓을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취지에 공감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문호는 개방돼 있다. 사실 강조해 네. 주셨고요. 아, 시간이 다 갔어요. 아쉽지만 끝으로 자, 왜 김동연인가 저희 시사본부에 나오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30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년 7개월 동안 네. 수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IMF보다 더 어려운 삶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다. 네. 저는 위기를 극복하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도 극복을 했고요. 네. 또 공직을 하면서 수많은 극복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네. 끼니 걱정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을 부유층 자제셨는지 알았어요. 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앞으로 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는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 네. 이 앞으로 닥칠 우리 국가 또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제가 가장 적임자다 하고 네. 자부하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또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지금 뭐 시사본부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24일 발기인 대회부터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또 행보가 바빠지시면 네. 저희가 또 모시게 되겠죠. 네. 또 나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로운 물결 신당 창당하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와 영화, 시사와 음악의 만남.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품격 예술방송. 살롱 드 시사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영화평론가이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너 바로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이슈 오디오로 들어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한 지적을 수용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윤 후보는 다시 SNS를 통해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사과를 요구받는 와중에 자신이 돌잡이로 사과를 잡았다고 사진을 게시한 일이 알려지면서 사과 요구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참 오늘 해결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사과 사진 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줄. 걔한테 사과 주는 사진도 올려갖고. 네. 네, 굉장히 오늘도 여의도가 시끄럽습니다. 아니, 뭐 오피니언 리더 맞긴 맞나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원고 준비하면서 이 전두환에 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 네네네. 그 사이 또 사과로 이렇게 많은 또 뉴스를 만들어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강 교수님 네. 영화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전두환 관련 영화를 찾고 계셨는데 네네네. 사과 관련으로. 자,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이냐 네. 전두환 씨냐 사석에서도 이거 논란이 있어요. 네. 김한 기자님 한번 공식적으로 뭐가 맞습니까? 뭐 언론도 엇갈려 쓰는데 네.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쓰는 네. 언론도 있고 씨라고 쓰는 언론도 있는데 네. 법률적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 7조에 따르면 재임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씨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아. 지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쨌든 예우의 뜻이 예. 담겨져 있는 예.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의미로는 이제 80년대에 벌어졌던 일들을 네. 여전히 전두환 씨에게 책임을 묻는 지금 목소리들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씨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이제 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뉴스에 지금도 출연하고 있고. 예, 뭐 화제 인물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진만 지켜도 어쨌든 뭐 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걸려 있는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가 네.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다 네. 이렇게 회고록에서 표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매번 뭐 네. 출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네. 부분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전두환 씨가 추징금 2,200억 원을 선고를 네.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966억 원을 거의 절반. 네, 24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내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꽤 오랜 기간 지금 29만 원밖에 네. 없다는 주장이 아, 네. 명언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골프장에서도 목격되고 맞습니다. 와인 파티도 목격되고 자, 그래서 참 그러면 이게 80년 아닙니까? 그렇죠. 5월 광주 네. 그리고 이 79년 네. 12.6 이후 12.12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이고 김한 기자님 보시기에 이 세간 시끄럽게 했던 전두환 어록 참 많거든요. 네. 뭘 좀 꼽아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뭐 29만 원 발언이 가장 유명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있죠.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됐던. 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아. 이 재판에서 얘기했을 때 있었고 최근에는 또 뭐 그 5.18 재판에 참가해서 뭐 발표 명령을 했다라는 걸 부인하느냐 이렇게 거세게 네네. 물었어요.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거세게 못 물었었어요. 네네. 사회 분위기가. 근데 이제 물으니까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화를 내는 네. 네, 장면도 굉장히 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치매를 앓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징금 왜 안 내냐라고 묻는 정의당 당시 이만석 대표한테 그 네가 좀 내줘라. 네가 좀 내줘라. 네, 얘기했던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어쨌든 전두환으로 대변되는 세력이 누려왔던 권력의 발현으로서 이 어록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들으면서 저희가 가볍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좀 씁쓸한 단상입니다. 강 교수님, 지금 이만큼 한국 사회에 이제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로도 맞습니다. 꽤 많이 이 활용됐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이 생각나세요? 그냥 가리지 않고 네. 이건 전두환 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알 수 있는 영화들만 해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80년대 시대상 속에 전두환의 그림자까지 찾아가면 어마어마하게 네, 많고요. 네, 네,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 이거는 전두환 씨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작품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택시 운전사는 5.18에 네, 관한 네, 이야기이기 5.18 이야기죠. 때문에 네. 5.18이라면 당연히 전두환 씨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화고요. 마찬가지로 화려한 휴가 있습니다. 화려한 휴가. 네. 네. 좀 더 먼저 나온 영화고요. 남영동 1985 역시도 1985년이라는 이 그렇죠. 연도 자체가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는 그런 네. 인물이라 할 수 있겠고 조금 약간 다른 의미에서 접근했던 게 스카우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스카우트. 네. 네, 이제 야구 선수를 이제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대사의 즐거움과 만나는 장면인데 역시나 광주의 네. 이야기였고 전두환 씨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영화들 중 하나로 이제 변호인이라는 변호인. 고 노무현 네. 대통령을 좀 모델로 했다라는 그 작품의 역시 재판 역시도
바로 이제 전두환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두환과 전두환 정권, 전두환 씨에 관한 이야기들은 정말 수없이 많고요. 현대사 영화들이 다 관련돼 있네요. 맞습니다. 뭐 88올림픽 그쵸? 관련 네. 영화들 내지는 네. 뭐 강남 개발에 관련된 영화들 뭐 들어가 보면 뭐 흔적이 없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1987도 전두환 정권과의 네. 투쟁을 네. 그린 네.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민항쟁. 야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그럼 오늘 강 교수님. 어떤 영화를 뽑아오셨습니까? 아, 먼저 26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2012년 개봉작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두근두근한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이게 웹툰 원작입니다. 맞아요. 강풀의 웹툰 원작인데 이제 5.18 민주항쟁을 그리고 민주항쟁의 여러 가지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주범으로 전두환 씨를 지칭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한 사적 복수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게 응징한 대발 응징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일종의 자경단을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겠다고 처음에 시작하는 약간 얘기입니다. 약간 독립운동 영화 암살의 마지막까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는 판타지였던 거죠. 그렇죠. 이거 절대로 지금 재판도 했잖아. 그렇죠. 우리 그랬지만 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고 뭐 네가 갚아라. 한 이런 수준인데 우리 이대로 참을 수 없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리고 네. 그 영화에도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그 주변에 그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네. 거예요. 헤게모니를 가지고 결국은 저 상징적 핵심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당시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모여서 이제 복수를 다짐하는 영화였고 이때만 해도 그냥 판타지로 봤죠. 네. 네, 절대 저렇게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만화는 흥행이 굉장히 됐었어요. 그렇죠. 관심도 네. 뜨거웠고 맞습니다. 네. 저희 대학생 시절에는 전두환 체포조도 있었어요. 네. 학생 조직마다. 네. 그런데 이 26년 영화는 이제 뭐랄까요? 이쪽 독립 영화로 맞습니다. 이 제작비를 모금해서 만들면서 좀 인디 영화가 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우리 잘 알다시피 변호인도 네. 영화 만들 때 제작비를 꾸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김한 기자님 보셨죠, 26년? 아니요, 영화로는 못 봤고 저도 웹툰은 웹툰으로 이제 봤었는데 또 제가 본 지가 오래돼갖고 내용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들어오기 전에도 교수님한테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때 어쨌든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적 복수를 하는 거 외에는 해결 방법조차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네네. 이미 10년 전에 고발을 했는데. 네. 그 대중문화로서. 근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분이 뭐만 빼면 잘했다 이런 발언이 주요한 대선 정치 후보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이 한국 사회가 많이 온 것 같은데 또 어떤 네. 면에서는 굉장히 퇴행적인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영화가 또 있죠? 네, 이번엔 남산의 부장들. 이건 많이들 거의 다 보셨던 네, 거의 맞죠? 보셨을 작품인데 왜 이 작품을 골랐냐면 아직은 직접 권력을 잡기 직전에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모습이 일테면 대단히 소위 말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미화했듯이 용맹해서라거나 내지는 지략이 뛰어나서가 네. 아니라 상황 파악을 잘 보다 눈치를 잘 보다가 비겁하게 빈 틈을 나와요. 잘 노렸다라는 걸 이 네. 영화가 생각보다 그렇지. 잘 보여줍니다. 아니 대놓고 가방 들고 이제 네. 돈 들고 나오는 네. 장면.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리스트를 따지자면 뭐 이병헌 씨 나오죠, 곽도원 씨 나오죠. 네. 네.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 속에 이 배역 자체가 상당한 조연급입니다. 근데 네. 그 역사적 사실에서도 사실은 그냥 조연 정도밖에 안 되는 캐릭터였는데 사실상 박정희의 눈에 든 것도 우연찮게 일테면 네. 육사 후배로서 이제 눈에 띈 것처럼 이번에도 우연찮게 그런 혼란한 틈을 탔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오히려 저는 막 엄청난 거악 그리고 엄청난 악마적 캐릭터로 그렸던 영화들보다 약간은 시시하게 그린 네. 이 영화 속 캐릭터가 어쩌면 더 저 사람의 본질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 작품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2020년에는 가장 주목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김규평 이런 인물로 나오긴 합니다. 네. 이병헌 씨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제 경호실장 곽산천으로 나오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차지철 씨 역할을 했던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 이제 개인의 심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이제 전두환으로 예측되는 그 인물에 대한 심리도 잘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실제 인물과
뻔하게 매칭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름을, 아니라고 아닌 척하죠. 네. 이름을 네. 다 바꿨는데 네. 이 전두환 백은 극중 이름이 전두혁이어서 맞아요. 너무 대놓고 가장 가까웠던 네. 외모도 그렇고 송나에서 네. 우리가 이제 뭐 전두환 시대를 기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기억이 나는 건 대머리가 TV 출연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면 또 탈모인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예. 민머리라 닮아서 네. 출연하지 못했던 권위주의 아, 그래서 박용식 씨인가요? 대란트?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제가 SBS 개국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 저 사람이 50대는 못 나왔었는데 아, 지금 나왔다. 시대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중문화에서 그래서 이 묘사 하는 방식이 항상 그 외모적인 특징. 근데 그게 그거를 희화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래서 탄압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의 어떤 얼굴 형상처럼 생긴 여배우는 못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면 뭐 쓰레스 정책, 대중문화를 굉장히 네. 활성화한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뭐 그 영화를 보면서도 했었습니다. 자, 시간이 아쉽습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은데 김현 기자님 여기서 네. 자, 전두환 이슈 관련 선곡 어떤 음악 추천하시겠어요? 아, 80년대의 앨범에는 모두 이런 건전 가요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LP 끝에. 네, 끝에. 근데 이 건전 가요 중에 80년대 풍경을 묘사하는 가장 크게 히트를 했던 노래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골라봤습니다. 아, 이 노래 나오나요? 네. 들으면서도 그 당시가 네. 떠오르면서 그냥 가사가 막 저 머릿속에 자동 출력되는데 네. 이걸 들으면서 어떤 양가적인 네. 이중적인 느낌을 받았었는지가 또 씁쓸하게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그때 네. 저 노래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배경화면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뭐 그 당시 아무랬던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네. 굉장히 한국 사회는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자유와 행복이 넘쳤다고 네. 하는데 반어법 노래니까 싶기도 합니다. 김근태 네. 전 의장이 고문받을 때 회고한 걸 보면 그 이제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멘트와 노래가 흘러나오는 게 너무 이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심석희 선수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금메달리스트인데 그렇죠. 스포츠 영웅이죠. 엄청난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네. 또 성범죄에 어떻게 메달리스트를 이렇게 했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가해 논란이 벌어져서 이 오디오로 뉴스 일부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충돌 논란에 휩싸인 쇼트트랙 심석희 관련 논란이 승부 조작 의혹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 유출됐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인권단체에서는 심석희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여론이 피해자를 비난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물타기를 해서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2차 가해죠. 네, 지금 김한 기자님께서 네. 심석희 선수 관련
이 의혹들 나오고 있는 걸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지금 뭐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네. 고의충돌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대회 중에 특정 선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코치랑 모의해서 일부러 충돌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네네. 있는 건데요. 근데 실제 그 충돌하는 화면을 보면 약간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구가 뭐 브래드버리 해버리자 이런 네네네네.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쇼트트랙에서 그 앞에 선수가 다 넘어져서 뒤에 유유히 오던 꼴찌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그게 아마 그 나라 제가 국적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첫 금메달 동계 선수 이름이 네, 브래드버리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모의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였던 조재범 코치가 폭로한 네. 내용인데 심석희에게 금메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승부조작을 최소 두 차례 이상 했었다. 뭐 이런 이제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인지했던 거냐 몰랐던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정 선수를 도청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선수의 어떤 사실을 알아내거나 험담을 하거나 혹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네. 같은 대표팀 내에서 선수를 도청했다. 지금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 정도 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가 이게 뭐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 극기의 과정 스포츠가 아니라 무슨 비즈니스판 내지는 어두운 정치판 이런 느낌이 막 드는데 저희 교수님, 강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 궁금한 게 원래는 지금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의 희생자, 피해자였고 그 이 가해자로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이러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역으로 또 다른 2차, 3차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해해 줄까요? 이걸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서도 심석희 선수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네. 한데 여기서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해자고 관계 속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 빙상계가 금메달이라는 수학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는 영웅으로만 알려지면서 그동안 너무 골마운 문제가 네. 많은 게 핵심이 아닌가 있었고. 싶어요. 폐쇄적이고 지금 그들끼리 나누는 저는 녹취록을 따라가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은폐된 사회일수록 생각보다 그 사회 내부에 좀 은어가 많아집니다. 네네네. 아까 브래드버리 설명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그 세계에 조금은 함몰되어 있었던 거 아닐까 해서 2차에 하나 둘씩 밝혀지는 저는 성폭행 문제도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고 네. 개인적인 문제였기만 했을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혹은 묵인되거나 혹은 외면됐던 문제가 있을 수도 네. 있고 한편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벌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과만 나오면 다 무마되는 이런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구조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될 듯합니다. 지금 강 교수님 얘기 듣다 네. 보니까 저는 화제가 되던 드라마 DP가 생각나는 게 군경험을 해보면 처음엔 막 얻어맞다 보니까 폭력의 희생자, 피해자인데 자기가 계급이 올라가서 고참이 되면 또 밑에 졸병들을 때려요. 그럼 이제 다시 가해자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이 구조의 악순환의 사슬이 이어지는데 아, 스포츠계도 폐쇄되면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화와 연관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빙상, 겨울 동계 스포츠라는 네. 점에서 아이토냐라는 영화를 골라왔는데요. 아, 실제 선수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토냐 하딩이라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나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10등과 11등 정도 된 선수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렇죠. 1등과 2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게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네. 김연아 선수 아사다 마오가 생각나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코치도 다르니까 경기 때만 만나니까 올림픽 때만 만나지만 그때만 만나니까 긴장감 있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네. 이게 팀 내에 만약에 1, 2등이 같이 있다라고 매일. 하면은 좀 더 골치 아파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반에서 2등 했는데 전교 2등 하는 기분. 이게 훨씬 더 기분이 묘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 아니면 반에서 전교 2등인데 전국 2등인 이런 네. 느낌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토냐 하딩이라는 이 캐릭터가 우리 정말 알고 있었던 네. 그 어떻게 상대 라이벌에게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특히 영화는 그 어머니의 억압적인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보다는 잘 인정받지 못했던 딸로서 왜곡된 수단을 통해서라도 인정받으려 했던 한 인간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구를 활용하고 우리도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고 네.
좀 네. 보기도 하는데 결국 이 낸시 캐리건 폭행 사건을 조금 더 인간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했던 작품이 바로 이 토냐. 아우 얘기만 들어도 슬프네요. 슬프게 이렇게 슬퍼서. 멘탈 코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선수들의 이제 선수로 성장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해가면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교육과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 선수들은 그 가치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경쟁의 세계에 에서 본인이 커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폭력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수단을 뭐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수단 같은 거는 상관없어지는 뭐 이런 세계 네. 안에서 길들여지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걸 탈피하자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세계에서 선수들은 모두 아,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아. 쟤만 없으면 내가 순위권에 드는데 이거 외에 다른 이제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네. 어,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이제 결국 존재에 대한 상실로 이어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학생 선수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이 참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가 뭐 금메달 몇 개, 은메달 몇 개 이번에는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이 얼만큼 경기를 즐기느냐. 4위 해도 어, 한국식 기록 냈네. 우리가 박수 쳤고요. 그리고 본인도 기뻐서 막 뛰었고. 그래서 아, 이제는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로 우리가 좀 선진화되는구나 했는데 아직도 이런 장면들은 현장에 남아있는 거죠. 또 영화가 있죠? 네. 이번에는 폭스캐처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네. 하고 좀 연기, 뭐 연출 아주 좋은데 어. 스포츠계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것도 사실 실화 이야기이고요. 네. 이제 서울과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 1984년에 이제 그 마크 슐츠라는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형이 훨씬 더 유명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도 막 금메달리스트인데도 사람들이 만나면 어 데이비드인가요? 데이브인가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형 이름만 물어본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 그 듀퐁이라는 거 아시죠? 네. 듀퐁 네. 예, 듀퐁 회사에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그런 섬유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대단한 전 세계 500개 기업에서 만든 이래로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의 회장인 듀퐁이 갑자기 내가 레슬링을 지원해 주겠다. 나랑 같이 레슬링 하자라고 하는데 점점 어떤 식의 욕을 하냐면 나 네 멘토 맞지? 멘토 맞으니까 아, 영화 하나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좀 증언 좀 해줘라던가 아.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이거 내가 쓴 책인데 좀 읽어봐. 네. 나를 좀 이해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점점 불편해지면서. 뭔가 자기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세뇌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가스라이팅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네네네.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잘 안 되면서 이 마크가 다시 함께 운동하던 진짜 형 데이브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듀퐁이 완전히 또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네. 결국 결말은 어떻게 끝나냐면 둘 다 이 사람을 외면하게 되니까 총으로 쏴버립니다. 아, 누구를 쐈게요? 근데? 비극으로. 아, 누구를 쐈을까요? 형이냐? 네. 회장이냐? 아. 네. 형을 죽여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형 같은 네, 실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형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인데 이 스포츠라는 게 순수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인간의 욕망이 좀 똘똘 뭉쳐있는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이기도 합니다. 야, 오늘 뭐 엄청난 이 폭스캐처 저는 꼭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도 봐야겠습니다. 야, 이게 스릴러네 스릴러. 아, 그 김한 기자님 네. 그럼 이게 음악적으로 보면 네. 지금 이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이 스포츠계의 이 스캔들, 추문, 폐쇄적인 구조적인 문제. 네. 어떤 노래를 고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진지하고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말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아, 왜요? 전 이 노래에서 이 가사를 좋아합니다. 인생 즐기는. 네, 싸이의 챔피언을 골랐는데요. 아, 그거는. 어떤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도 맞아요. 최고의 응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항상 이 쇼트트랙 문제도 사실 이게 지금 막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내년에 또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적을 내는 걸로 문제를 덮어. 올림픽을 네. 또 내보내야 되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도 금메달 따면 또 잊어먹고 우리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금메달 따는 선수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에서 정말 매진해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수들을 네. 응원하자는 네. 의미에서 싸이의 챔피언을 불러봤습니다. 아, 싸이 챔피언. 자,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결과만 집착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과정을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서 네. 지금 누리호도 90% 성공이냐 뭐 절반의 성공이냐 이게 아니라 12년 동안 독자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박수를 쳐줘야 되고 내년에 모자란 나머지를 채우기를 기원해야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자.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김한 기자님의 싸이의 챔피언 들어볼까요?
자, 오늘 여기서 김한 기자님과 강유정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과 학생 서로 대립했었지만 나인 같아 고로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 하나로 화합체 모두 힘을 길러 젊음을 질러 자유로운 외침이 저기 높은 하늘을 찔러 소리 질러 우리는 제도권 칠러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몰래 방아 인생 사람인데 똑같이 모두 어깨 너무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밥을 없이 성별 없이 앞뒤로 흔들어 잡히야 소리 지르는 네가 잡히야 음악에 미치는 네가 Split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요, 매운 라면. 대짜입니다, 대짜. 매운 대짜 라면.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대짜 매운 라면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살롱드 시사에서도 후반부에 스포츠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금요일 이 시간 스포츠 본부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화려한 스포츠계에서 얼굴로 승부하는 스포츠 PD,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이 후드에다가 회색 비니로 깔맞춤을 네. 하셔서 아유, 아닙니다. 야, 스노우보드 타고 오셨나? 날이 추워졌더라고요. 날이 추워졌어요. 자, 지금 고품격 야구 해설 유튜브 채널 바로 야구 잡설 잘 되고 있나요? 아, 예. 다행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어디 있나도 부끄러운 방송이지만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네. 이 코너에서 한번 홍보 기회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30초의 홍보 기회를 드리기로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초식에 우리 PD님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30초가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자, 야구 잡설 홍보 시작해 주시죠. 예, 사실 어디에 내놔도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우리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뭐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이랑 떠드는 그런 분위기의 방송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얘기해 주는 게 친구들이랑 그냥 맥주 먹으면서 보는 방송 같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해 주는 게 속 시원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야구 잡설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이랑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어디 가서 홍보 잘 안 하는데 참 쑥스럽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깔끔하게 홍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맥주 한 잔 들고 저도 네. 그 야구 잡설 채널을 틀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정작 들었어요. 녹화 때는 이제 술을 안 먹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의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스포츠 얘기인데 자 프로 배구 V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신생팀도 지금 참가를 하는데 시즌 판도 어떻게 전망되나요? 지난 주말에 이제 개막을 했죠. 네. 여자부에서는 일단 현대건설이 먼저 2연승을 했고 남자부는 이제 아무도 2승을 한 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 네, 굉장히 좀 춘추 전국시대를 맞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우리카드는 또 2연패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판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앞서 말씀하셨던 이 신생팀 네. AI 페퍼스가 첫 경기의 첫 세트를 따내는 굉장히 상대도 인삼공사를 상대로 네네. 좀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AI 페퍼스가 좀 흥행에 주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단을 구성할 때 페퍼스가 처음 선수가 외국인이었어요. 네. 엘리자벳 바르가를 처음 데려온 다음에 다른 구단으로부터 선수를 양도받고 신인 드래프트에서 7명 받고 네. 이렇게 좀 쉽지 않게 겨우겨우 16명을 네. 우여곡절 끝에 끌어서 네. 딱 5일 연습했거든요. 아. 연습 손발 5일 맞추고 들어간 경기에서 첫 세트를 따냈으니까 네. 앞으로 행보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럼 이게 왠지 또 스포츠 만화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팬들이 확 빨려들게 되죠. 네. 자, 그럼 이번 시즌에 네. 정 PD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팀이나 선수가 있다면 누굽니까? 역시 여자분은 AI 페퍼스의 돌풍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제 생각에는 외국인은 엘리자벳 바르가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영입된 선수. 사실 우리나라 그 특히 신생팀은 네. 올라오는 토스웍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아. 이 선수가 유연성이 좋아서 어떤 아. 공이 올라와도 처리를 잘하는 모습이 그래요,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부에서 가장 그래도 강력한 우승 후보를 꼽으라면 GS 칼텍스. 네. 작년에 이제 트래플을 달성했단 말이죠. 캡틴이었던 이소영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네. 강소희 선수가 아. 새로운 지도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보일지도 궁금하고 남자부에서는 우리 카드가 초반에 2연패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네. 틸리카이넨이라는 감독을 선임했어요. 이 감독이 선수보다 2살 어립니다.
한선수 선수보다 두 살 어린 감독이었어요. 네네. 굉장히 젊은 감독인데 이번 첫 시즌 첫 경기부터 외국인 선수인 링컨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단 말이죠.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았고 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보는 것도 역시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뭐 레오, 케이타, 알렉스, 다우디, 러셀 지금 배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팀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적도 많았고 전부 다. 예, 이제 7시즌 만에 레오 선수는 한국 무대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13년도에 마지막으로 있다가 이제 이번에 7시즌 만에 돌아와서 예,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했지만 네. 7, 8년이 흘러서 그렇죠. 다시 돌아온 선수의 활약 어떨지. 자, 이 배구계에서요. 이 학폭 논란으로 이슈가 된 이다영 선수. 네. 결국 그리스로 뭐 이적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데뷔전을 했네요. 그렇죠. 그 PAOK팀으로 이적을 해서 네. 이제 첫 경기는 아직까지 좀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결장을 예상했는데 바로 데뷔를 했고 투입됐어요. 네. PAOK전에서 이제 올림피아 코스라는 그리스 리그에서 가장 배구 잘하는 거의 원탑 팀인데 네. 3대 0으로 셧아웃 됐습니다. 아. 참고로 이 PAOK가 올림피아 네. 코스를 3대 0으로 셧아웃 한 거는 역사상 최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활약이 있었다고는 봐야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 이 역사적인 경기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뛰었고 활약을 한 거네요. 이 올림피아 PAOK에는 전 현대건설에서 이다영 선수랑 함께 뛰었던 마야 선수도 아, 또 지금 외국인 선수로 뛰고 네네. 있거든요. 그리스로 가 있군요. 그렇죠. 같이 세레머니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참고로 이 이재영 선수는 네. 외국인 선수를 두 명까지밖에 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네. 이재영, 이다영 두 쌍둥이 자매 이적 과정이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죠. 네. 배구협회가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배구협회 규정에 보면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빚은 국내 선수는 해외 진출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 이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PAOK로 입단 동의서 발급을 거부했어요. 예. 근데 이제 PAOK에서는 이제 국내 배구협회랑은 대화가 되지 않으니 FIVB 즉 국제 배구연맹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스 노동부로부터 취업 비자를 받아내서 네. 직접 이제 뛰어서 데려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영, 이다영 이 자매가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한 다음에 네. 그리스 리그로 이적을 했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팬들도 그렇죠. 좀 가서 잘했으면이라는 조금의 응원이라도 응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적 과정이라든가 상황이 네. 조금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네. 점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석연치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있다. 네. 언젠가 이건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스에서만 계속 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네. 국내로 돌아와서 뭐 코치를 하든 지도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때도 과연 이런 것들이 꼬리표처럼 남아서 분명히 두 쌍둥이 자매를 힘들게 할 거거든요. 좋지 않은 사건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네.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진정성을 나중에 보이는가. 맞습니다. 사과 중요하다. 이런 교훈이 남고요. 자, 프로야구 말이죠. 이제 막판 순위 싸움이 치열해 보이는데 네네. 아직 가을 야구 5강 진출팀 모르는데 지금 1위도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5강은 조금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많았거든요. 네. 항상 그게 제일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이번 그렇죠. 시즌은 맞아요. 1위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1위를 네. 달리고 있는 KT와 2위 삼성이 한 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지고 이기면 역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3위인 LG도 두 경기 반밖에 차이 나잖아요. LG도 언제든지 역전 우승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다시 5강 싸움으로 돌아와 보면은 4위 두산과 5위 SSG는 한 경기 차. 그리고 6위랑 SSG, 키움과 SSG는 동률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4, 5, 6위는 한 경기 차죠. 네. 거기다 7위인 NC도 반 경기 차기 때문에 4, 5, 6, 7 네 팀이 한 경기 반 차이로 싹 물려 있는. 쭈루룩 붙어 있네요. 예, 언제든지 세 경기 뭐 3연패 당하면은 4위가 7위 되고 반대로 3연승하면 7위가 4위 되고 네네. 정말 알 수 없는 순위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마지막까지 치열한. 다음 주 이제 네. 30일에 시즌이 종료하기 정 때문에. 정 PD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팀이에요? 그럼 두산의 상승세가 무섭긴 한데 네. 4위가 지금 그래서 두산이 수상할 것 같고 5, 6, 7 SSG, 키움, NC.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역시 5위가. 예. 지금 정 PD님은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아 팬 아니십니까? 그런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기아를 응원하고 있지만. 몇이에요? 그거는 좀 마음이 아픈 9위를. 네. 아, 건드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건 넘어가고요. 3669님은요. 메이저리그 전문 PD인 줄 알았는데 야구계 펠레이신 것 같아요. 전방위를 누비는. 네, 제가 말만 하면 모든 게 반대로 돼가지고. 네. 그래서 펠레. 네. 자, 0800님, 정 PD님, 노래방 가시면 랩 잘하실 듯. 아. 오늘의 목장. 맞습니다. 약간 현진영고 진영고 분위기인데 너무 옛날인가? 현진영님과 키는 좀 비슷하죠. 아, 약간 그 인상도 비슷해.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정규 시즌이 종료되면 네. MVP와 신인왕이 결정되잖아요. 네. 유력 후보는 누가 꼽히고 있습니까? MVP는 아무래도 두산의 미란다, 아리엘 미란다 투수가 좀 유력하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 최동원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역대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갈아치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SSG의 최정이 타격 3관왕을 달성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페이스로 보면 MVP는 미란다에서 미란까지 써놓은 상황이 아닌가. 다만 그런, 찍으면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신인왕 경쟁은 네. 또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좀 유력했던 이의리 선수가 네. 부상에서 이제 어제 원래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네. 몸을 풀다가 손가락 물집으로 다시 또 복귀 전에 무산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최준용 선수와 이의리 선수 2파전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발과 불펜 대결.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자들이나 이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를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자, 시간 얼마 없지만 짧게 축구 말이죠. 네. 손흥민 선수 코로나 걸렸다 그랬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오보로 판명 났죠? 다행히도 이제 오보로 판명 났고 그 다음 날 곧바로 뉴캐슬전에 출전해서 득점을 또 기록했어요. 네.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열린 5승 중에 3경기가 손흥민의 결승골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네. 비테세와의 유로파 챔피언스 컨퍼런스 리그에 손흥민이 빠졌더니 토트넘이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트넘 네. 입장에서 아쉽지만 그만큼 손흥민의 위상을 그러네요.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손흥민 외에도 지금 황희찬, 김민재 선수 등도 잘하고 있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페네르바체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팀 내에서 입지가 단단하다. 이런 생각도 있구나. 들었고요. 네. 자, 뿌듯한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 앞으로 흥미진진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였고요.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매운 컵라면 대짜 받으실 분 3669님 1